안녕하세요. 좁이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좋은남입니다. 이번 편은 2022년 7월 17일에 올린 다른 UAM 업체 중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1편을 안 보신 좁이 주주님들은 1편을 보고 2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편에서 깜빡하고 넣지 못했던 VX4의 사전 주문 자료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350대, 버진 애틀랜틱에서 150대, 아볼론에서 500대의 사전 주문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비는 기체 생산과 우버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플랫폼 운영으로 타 회사에 물량을 넘겨줄 공급의 여유가 없어서 이들 회사에서는 차선책으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전 주문 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릴리움이 베스트 디자인 UAM이라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VX4는 디자인 면에서는 그 다음일 듯 유선형의 맵시가 보기 좋습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세우는 기술력의 배경에는 모터, 파워트레인을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하였고 항공산업에서 유명한 허니웰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조비주주로 항상 걱정하는 리스크는 첫 번째 인증의 지연, 두 번째 더 우수한 성능의 UAM 업체의 출현, 세 번째 기체의 사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이와 관련된 시킹 알파의 예전 기사를 자세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애널리스트 데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VX4 이전에 개발된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VX1은 1인승 좌석에 덕트 팬 형식의 4개의 엔진 비행기였고 VX2는 2019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2인석의 멀티로터 타입의 250km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50mph의 최고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VX4로 넘어오면서 조비와 같은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의 기체로 바꾸게 되는데 아직 비행 테스트 기록이 없고 이번에 영국 햄프셔주에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팜버러 인터내셔널 에어쇼의 전시 예정입니다. 이번 에어쇼 중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포럼의 탈탄소 항공과 생태계 통합이란 주제로 우리의 조벤 형님도 연좌로 나오시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홈페이지에 나온 VX4의 영상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